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서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거 벌써 석 달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북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귀순자가 발생을 하니까 북한이 자신의 병사들한테 대북방송을 듣지 못하게 이 귀마개를 지급한 그런 사실이 우리 정부 당국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정부 당국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부대의 보급품에 귀마개가 포함이 됐고 대북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합창을 하면서 일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조치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북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K-팝에 맞춰서 춤을 추는 북한 병사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대북 방송 내용도 잠시 듣고 오시죠. 북한 주민 여러분, 아직도 김정은이 말하는 태평성대가 정말로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한 번뿐인 여러분이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김정은 정권에 반대해 봉기를 일으키거나 탈북하는 것. 둘 중 하나뿐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첫 곡 거북이의 노래 비행기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뭐냐면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과 관련해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렇게 김정은하고 친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트럼프가 북한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현지 시각 1일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자기를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의 업무가 늘었다면서 그건 기본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북한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자신이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면서 핵무기가 많은 사람이랑 잘 지내면 좋지 않냐 이런 발언까지 해놨던 터라서 의아함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과 친분을 자랑했던 트럼프 후보의 지난 발언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 이어서 듣고 오시죠.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 결국 말실수가 아니었나 이런 관측이 유력한데요. 앞서 자신보다 4살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고령 리스크를 적용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그 부메랑이 돌아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뜬금없이 북한 대통령을 언급한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두고서 미국 매체는요. 김정은이 트럼프를 죽이려 시도한 적이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만큼 이상한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무슨 이란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고령 리스크와 관련된 거죠. 또 일각에서는요, 김정은에 대한 속내를 무심코 드러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